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정오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산층 세금 부담 논란으로 번져가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 반발이 확산될 경우 국정 운영 전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서민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제 개편안이 세금 폭탄 논란을 빚으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올 하반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다만 고소득층 세부담을 늘려서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세제 개편의 큰 틀은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서민과 중상층의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오늘까지 세제 개편안 수정안을 마련해 새누리당과 최종 협의를 갖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지만 정부의 안이 어느 수준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다시 불이 붙을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중산층 세부담 완화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부자 감세에 대한 철회로 목표를 새롭게 재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핵심 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내일로 예정된 청문회에 불출석 입장을 밝혀 국정조사가 또다시 파행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야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요 증인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4일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청문회와 재판 일정이 겹치기 때문인데 대신 21일 청문회 출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1일 청문회는 불출석 또는 새롭게 채택된 증인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여야 합의로 남겨둔 것입니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21일에도 출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건강상의 문제로 14일 청문회에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다음 청문회에는 날짜와 관계없이 출석이 가능하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두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즉시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지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과의 짜고 치는 고소도비라며 21일 출석 운운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단신입니다. 전력 대란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1차 전력 위기는 가까스로 넘겼지만 오늘도 폭염이 지속하면서 전력 수급에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전력거래소는 오늘 비상수급 대책 시행 후 최대 전력 수요 7,597만 킬로와트로 예비력이 160만 킬로와트까지 떨어져 전력 수급 경보 4단계인 경계가 발령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남북한은 제7차 남북당국 간 실무회담을 열어 개성공단의 정상화 문제를 논의합니다. 사실상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큰 이번 회담은 개성공단의 생사를 결정짓는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최대 쟁점은 지난 6차례의 회담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문제와 이번 사태의 책임 주체 문제로 이번 회담에서도 막판까지 합의문 타결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전 씨 일가의 불법 재산 형성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창석 씨가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약 15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이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지만 조사를 받던 도중 피해자 신분으로 바뀌었으며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피해자 신문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검찰이 CJ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정군표 전 국세청장과 허병희 전 국세청 차장을 어제 구속기소했습니다. 전 전 청장은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허 전 차장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미화 30만 달러를 받아 전 전 청장에게 건넨 혐의입니다.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